자, 판판아이 잘 다져졌죠? 그냥 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. 안녕하세요, 뱀의호가피 농장입니다. 자,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관리기 휴리피복기로 고추 두둑을 최대한 크게 만들 수 있는 요 세팅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랑을 좀 넓게 잡아요. 1m 잡습니다. 그래서 이 고랑을 나중에 지금 바로는 그 부직포를 덮지 않고 고랑이 어느 정도 조금 단단해졌을 때, 그리고 두둑이 살짝 단단해졌을 때, 요때 부직포를 깔고 그 고정핀을 꼽아야지.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봄철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. 근데 처음부터 두둑도 흙이 단단해지지 않았고 고랑도 흙이 이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직포를 덮고 핀을 꼽으면은 이 바람에 의해서 금방 빠져버려요. 난리가 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땅이 단단해졌을 때 120cm 짜리 부직포를 깔면은 작업하기도 아주 좋고 그런 고랑이 딱 나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. 보통 고추 두둑 사이에 이 고랑을 괭이 같은 걸로 이제 흙을 싹 펴주죠. 그래야지 나중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럴 때 울퉁불퉁하지 않고 이렇게 그 작업하기 편한 그런 이제 고랑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을 써요. 자, 지금 저기 보이시죠? 예. 저는 오가피 농장을 하고, 오가피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를 다 씁니다. 저희가 오가피 뿌리, 가지, 이파리, 열매 요것만 가지고 이 다려서 판매하는 그런 오가피 농장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오가피 뿌리를 캐야 되고, 오가피 뿌리는 이 사람의 그 삽질로는 하기 힘듭니다. 그만큼 나무도 크기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녀석이 있는데 저게 의외로 쓸 데가 많더라고요. 뭐 논뚝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,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자, 이 고추 두둑과 두둑 사이의 고랑 요 녀석 요기를 자, 저 포크레인으로 밟아줍니다. 자, 보시죠. 자,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자, 요 고랑은 뭘 하지 않은 고랑입니다. 이 상태에서 보통 이제 괭이로 이제 살살살살 평탄화를 하신 다음에 조금 다져지기를 기다리시죠. 근데 자, 보이시죠? 포크레인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고랑이 이렇게 판판하게 이게 다져지게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땅에 어떤 이상이 가는 건 아니에요. 사실 포크레인은 바퀴가 궤도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포크레인이 저게 거의 5톤 가까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트랙터로 왔다 갔다, 그 바퀴가 있는 그런 트랙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땅이 덜 다져집니다. 오히려.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단단해 보일지 몰라도 비가 몇 차례 오면은 또 살짝 일어나서 또 마르면 또 이제 다져지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가 왔을 때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. 발자국이 찍힙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. 한 방에 단 몇 분도 안 걸려서 이 고랑을 이렇게 판판하게 이제 다져줄 수 있는 뭐 이런 거 되겠죠. 자, 물론 이런 거는 뭐 다들 하실 수 없겠죠. 그냥 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나 뭐 농장에 저런 장비, 뭐 굳이 저런 공투 이렇게 큰 포크레인이 아니더라도 뭐 그 3톤 미만 소형도 가능할 거예요. 소형도 어느 정도 다져지는 게. 자,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요거 어떻게 하는지 살짝 영상 보여드리면서 예,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
구독과 안 돼요.